저기 산에서 늘어오는 물이 이리로 내려오네. 이리 내려왔어? 이리 내려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지고 여기 갱해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갱해로로 들어갔다가 이게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강화문을 지나서 청계천. 이쪽에는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뒤에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어떤 사람은 저와대라고 그럽니다. 저거가대라고 부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인왕산입니다. 장고랍니다. 장고. 장고는 궁중연회나 제례에 쓰이는 장을 보관하던 곳이다. 궁궐도형에는 하마당과 집경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장고가 있고 있는데 이곳은 서쪽 장고로서 태원전과 갱해루 사이에 위치한다. 큰 잔치가 있을 때는 임시주방인 숙설소가 장고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고 마마가 장독들을 관리하였다. 현재 장고의 모습은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에 복원한 것으로 경사지를 활용한 그 당시 장독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대 독은 2007년에 전국에서 수집한 것으로 우리나라 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저기 설러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갱해로로 들어갑니다. 갱해로. 갱해로로 들어가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복원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복궁 뒤쪽입니다. 경복궁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일제강점기후 변형되어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복궁 향원지의 나무다리 치안교를 원래 자리로 복원하고 오랜 세월로 인해 낡고 기울어진 항원정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올해 말에까지 하군요. 치안교지 발굴조사, 치안교 복원, 항원정 보수, 문화재청 국농 문화재과 경복궁 관리소. 이게 장고, 아까 본 거 장고. 이게 항원지. 이쪽이 지금 보이는 쪽이 광화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항원지 보수공사. 여기가 항원지 뒤쪽입니다. 경복궁 제일 뒤쪽.